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청년들은 나이 든 사람과 대화하기를 꺼려합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자신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기보다는 다짜고짜 조언이랍시고 자기 경험을 길게 늘어놓거나 곤혹스러운 개인 질문도 서슴없이 해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는 집안 어른과 어쩔 수 없이 대면해야 하는 명절이 제일 괴로운 날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인생 선배들은 후배들이 괜한 고생 없이 쉽고도 빠르게 인생 궤도에 안착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려는 것인데 이런 마음을 알아주기는커녕 그냥 꼰대라고 해버리니 섭섭하기만 할 겁니다. 고전을 읽어보면 소위 꼰대짓은 우리 세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나 인생 선배들의 조언이 후배들에게 거부감을 불러왔다는 것은 방법이 틀렸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 선배들의 가르침은 후배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스승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인지환제 호위인사. 사람들에게는 스승 노릇을 좋아하는 병폐가 있다. 맹자가 한 말입니다. 맹자는 기원전 372년에 태어났다고 하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400여 년 전에도 소위 꼰대짓이 만연했던 것은 분명한 듯 싶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을 한 것이겠죠. 인생 좀 길게 살았다고 세상의 진리를 모두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 문제입니다. 그것도 1년에 한두 번 얼굴 볼까 말까 한 사이에 술 한 잔 들어갔겠다, 옛날 생각도 나겠다, 자기 흥에 겨워 사설을 늘어놓으니 듣고 있는 상대방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러니 듣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해주는 말에 신뢰가 가지 않으니 시간 낭비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청년들은 늘 말합니다. 우리 시대에 존경할 만한 스승이 없다고 말입니다. 가르침을 주는 사람을 일컫는 말은 시대마다 변하는 듯 싶습니다. 스승에서 코치로, 요즘은 멘토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듯 싶습니다. 멘토는 단순히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량과 실력, 지혜, 긍정적인 가치관까지 갖추고 상대의 잠재력을 깨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끌어주는 사람입니다. 훌륭한 멘토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첫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훌륭한 인품이 있어야 합니다. 결과에만 눈이 멀어 과정을 무시하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사람은 멘토가 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 유머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유머 감각이란 우스갯소리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색하고 힘들고 화가 날 수도 있는 분위기를 부드럽고 힘이 나고 웃음이 번지게 반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근엄함과 엄숙함은 유머 감각이 제로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 할 수 있죠. 세 번째, 창의력이 있어야 합니다. 조언한답시고 예전에 자신이 했던 방식만 최고라고 우겨서는 안 될 일입니다. 각자에게 맞는 옷이 있듯이 사람마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도 다르고 조건도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방법을 찾는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자기관리에 철저해야 합니다. 자신은 빈둥거리면서 상대에게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살라고 말해봐야 비웃음만 살 뿐이죠. 또 자신은 배불뚝이면서 다른 이에게 운동 좀 하고 살라고 조언해봐야 되돌아오는 것은 냉소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노노와 중용 등 중국 고전을 깊이 연구한 다산 정약용은 어른의 가르침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내가 가진 지식은 입으로 하는 자랑거리가 아니다. 본보기가 되고 싶다면 거쳐온 세월로 증명하라. 아, 이건 무서운 말 아닙니까? 정약용의 말을 마음에 새긴다면 술김에, 오랜만에 얼굴 본 김에 혹은 자식들이 사는 모습이 한심스러워 한마디 해줘야겠다는 마음으로 가르치려 드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깨닫게 됩니다. 어른다운 가르침 중 제일은 몸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로 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반감만 불러올 뿐입니다. 거쳐온 세월과 함께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어른의 가르침입니다. 어른의 가르침은 말로서가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올바른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어른으로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또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